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핵심 비교 정리 51번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1번은 제출, 반납, 예, 그 다음에 첨부 같은 의미입니다. 원본인지 사본인지 50개가 있는데요. 1번부터 3번,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중개사업자 지정신청과 매수신청 내린 등록신청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등록신청, 그 다음에 7번 매수신청 내린 등록신청, 그 다음에 8번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는 실무교육수료증 4번입니다. 실무교육수료증 수료증은 원본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4번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등록신청, 10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11번 사무소 이전신고할 때 사무소 사용권이 있음을 확보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12번 등록신청, 13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 그 다음에 13번 분사무소 설치신고가 있는데 13번, 14번은 보정설정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미리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의 경우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만 보정 설정하면 됩니다.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 우리나라 사람이 등록 신청할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러나 16번 외국인은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17번 외국 법인의 경우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개업공개사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기존 부칙개공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망 가입하려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500개 이상 제출해야 되죠. 정보망 가입하려면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거래중개사업자 지정 신청하려면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 종무망 가입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등록인장 변경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본에 변경인장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종호사업자 지정 신청하려면 기사 자격증 한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 확보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용량을 갖춰야 되죠. 거래정보사업자 용량이 커야 됩니다. 법인 인장 등록은 법인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은 인감 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은 인감 도장이 아니라도 되죠.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면 됩니다. 27번 휴업, 폐업의 경우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9번, 30번은 재개 변경 신고는 등록증 반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거래중개사업자 지정 취소돼도 지정서 반납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는 7일 이내 반납을 해야 되죠. 7일 이내 반납입니다. 반납은 7일입니다. 33번, 34번 다 7일 이내 반납입니다. 거래종호사업자 지정 취소는 반납 없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모두 반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계약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다만 한 명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사유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을 경우에는 위임장하고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대리할 때에는. 그리고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하고 본인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 인장, 도장을 찍은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있어야 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4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사람은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신분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시해야 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신분증에 가름됩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개업공인중개사 위임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44번, 45, 46, 47번인데요.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사망을 한 경우에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증은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폐업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사망을 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반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8번 공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49번 보정설정 신고는 보정설정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신청 휴폐업 신고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50개 살펴봤습니다. 제출, 반납, 첨부하는 서류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번,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이 1번, 2번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은 3천만 원인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한 경우 종전 5% 이하 과태료인데, 10% 이하 과태료로 바뀌었고요.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3개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니까 3개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이하, 휴업은 6개월 이하인데, 취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 입영, 그 다음에 임신 출산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X입니다. 휴폐업할 때 이미 반납했기 때문에 재개 변경 신고할 때는 첨부할 수 없습니다. 자, 휴폐업은 방문 신고만 가능한데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5번입니다.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예, 즉시라는 말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또 즉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했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